부활이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믿는다. 맞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다 이분이 믿게 해주고 사랑을 이분이 알려주는 거.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해주시고 믿는 것도 성령이 해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다 누가 역사라고요? 그렇죠. 이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왕이고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그 여러분들이 담대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될 때 3천명 5천명 회개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인간의 힘이 가서 잘 이해시키려고 막 자기 힘이 들어가다고 한계했다고 있고 있어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요 최초 같은 그 역사를 일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장한 만큼 그분을 의뢰하게 되고 크게 될수록 그분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으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그건 예수 충만이고 이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분과 동행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거든. 기도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